자, 모유바리 안녕하십니까? 수천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볍게 출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드론을 날리러 다닐 때 가볍게 들고 다니는 백팩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바로 요 제품인데요. 제품의 이름은 싱크탱크 포토에서 나온 펄셉션 15입니다. 펄셉션 15, 이름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15인치 노트북이 내장 가능한 크기의 카메라용 백팩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지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카메라와 드론 두 개를 모두 날리기 위해서 조금 더 큰 사이즈인 인케이스 DSLR 백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덩치가 엄청나게 커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드론과 사진을 동시에 찍어야 되는 그럴 때만 들고 다니고 있고, 가볍게 사진 또는 드론만 날릴 때는 펄셉션 15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메인 수납장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걸 딱 열면 이렇게 안쪽이 열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으로 파우치가 두 개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우치가 딱 붙어있는 파우치예요. 쫙 열어보시면 이제 파우치가 가방에 딱 이렇게 붙어있는 파우치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한쪽은 렌즈, 이 파우치의 용도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드론을 들고 다닐 때는 한쪽에는 드론, 한쪽에는 컨트롤러 이렇게 딱 들고 다니고, 그리고 요쪽 부분에 보면은 요렇게 여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쏟기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좋은 점이 이 파우치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근 다음에 바닥에 둔다 하더라도 이제 카메라 또는 드론에 자체 충격은 가지 않습니다. 파우치 아래쪽에 보면 여분의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 요새 같은 날씨에는 그냥 아우터 같은 거, 얇은 아우터를 넣거나 아니면 물병 같은 거 넣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앞쪽으로 보면은 지퍼를 통해서 또 수납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짜잘짜잘한 포켓들이 있어요. 이 포켓들은 이제 볼펜을 넣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넣거나 이런 SD카드를 넣는 등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노트북 수납장을 보여드릴게요. 노트북 수납장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자크가 잘 열리고, 이게 제 15인치 노트북인데 보시면 쏙 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면 이렇게 15인치 노트북이 딱 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10인치 패드인데 10인치 패드가 쏙 들어갈 만큼의 포켓이 또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여분의 렌즈, 그리고 15인치 노트북, 마지막으로 패드 등 다양한 악세사리들을 수납할 수 있는 포켓들이 가방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이렇게 포켓이 되어 있는데 이 포켓이 굉장히 부들부들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등을 넣기에 딱 좋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밑에 포켓이 있는데 이 포켓을 열어보면 여기에 이제 삼각대 마크가 있어요. 삼각대 마크. 이 마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여기 위쪽에 뜯어보면 이렇게 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끈을 활용해서 삼각대를 묶는 건데요. 이 조비 고릴라 코드로 대신할게요. 이 조비 고릴라 코드를 한쪽에 걸고, 그 다음에 위로 쪼아줍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거 밑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자, 위쪽에는 고리가 잡아주고, 아래쪽에는 포켓에 다리가 한쪽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각대가 딱 지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삼각대를 걸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요거 이게 엄청나게 쿠션이 좋아요. 여기 대충 손으로 누르는 거 보이실 건데 정말 쿠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인케이스, 지금 이 느낌이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인케이스 쿠션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펄셉션, 자, 다시 펄셉션을 들고 왔는데, 자, 인케이스 펄셉션 대충 보더라도 펄셉션 15의 이 쿠션이 더 두꺼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정말 이 어깨끈 하나만큼은 그 어떤 카메라 가방보다도 더 두껍고 좋으니 반드시 한번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착용 샷. 자, 요 정도 느낌이 납니다. 자, 요 정도 느낌이 펄셉션 15예요. 저 같은 경우에 키가 믿기지 않겠지만 183에 몸무게는 80kg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안 커 보이죠?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제 키가 183에 몸무게는 80kg 정도 됩니다. 이제 그거를 참고로 가방 사이즈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이렇게 좌우 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위아래 길이는 조금 있고 좌우 폭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대신 두께감은 조금 있어요. 자, 보시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딱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정말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기엔 좋은 가방이에요. 자, 비교를 위해서 이번에는 인케이스 DSLR 백팩을 한번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느낌. 엄청나게 이 앞뒤로 부피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정도 느낌. 이 좌우 폭도 펄셉션에 비해서는 굉장히 커요. 이 녀석이 펄셉션 15, 이 녀석이 인케이스 DSLR 백팩입니다. 보시면 확실히 크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가방을 알게 된 거는 그냥 해외 유튜버를 뒤지다가 알게 된 가방이에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소개된 자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써보니 굉장히 좋고 이 쿠션감 또한 그 어떤 백팩의 쿠션감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착용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뒷부분에도 이제 노트북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재질의 이제 쿠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조금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가방을 딱 맸을 때 등 모양대로 샥 감기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착용할 수 있는 버클이 있습니다. 이제 요 버클까지 착용을 하면은 어깨의 무게를 다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장시간 들고 다녀도 굉장히 어깨가 편하다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싱크탱크 포토의 펄셉션 15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지만 카메라용 백팩을 찾고 있다면 한 번쯤 구매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백팩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싼 편이에요. 요 녀석이 지금 펄셉션 시리즈가 세 가지 크기에 나오는데 제 게 중간 사이즈예요. 중간 사이즈인데 가격이 약 1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추천대로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